뭐라고? 2주 전쯤 해야 되는데 나 죽이 불규칙한 적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안 하네. 어? 막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 배가 아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안 아파. 그렇구나.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그럴 수도 있대. 컨디션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나 적어도 일주일 뒤면 무조건 하거든. 무조건? 무조건. 오빠, 나 설마 임신한 건 아니겠지? 오빠, 나 임신한 거면 어떡해? 나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해?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테스트 해봤어? 아니, 아직. 그럼 여기 조금만 있어. 내가 금방 사올게. 응. 좀만 있어. 이거 해보고 내일 연락할게. 저 민지야. 어? 오늘 오빠랑 같이 잘래? 야, 고맙다 민철아. 아니 뭐 과제까지 도와주셨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이, 거의 맨날 와주는데 도와줄 수 있어서 좋지 뭐. 에이, 민철아. 예. 민호는 오디션 붙을 것 같아? 저랑 지혁이랑 상민이랑 예전에 민호 극단에서 연극하는 거 보러 간 적 있거든요. 오. 아니 근데. 아니 민호도 많이 힘들겠네.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애가 하도 예민해서. 이래서 문과랑 예체능은 안 된다니까요. 아이, 민철이는 취업 자신감이 항상 넘치네. 그렇죠 뭐. 학과 취업률도 상당하고 성적도 나쁘진 않게 해서. 오. 아, 친한 선배님 중에 몇몇은 대기업 들어갔어요. 민철이는 대기업이 목표야? 물론이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래 뭐. 민철이 아저씨가 항상 응원한다. 네. 아니 요쪽으로 가볼게. 아, 네 들어가세요. 가. 네. 뭐야? 아휴. 감사합니다. 근데 선배님 여기 근처 사셨어요? 근처가 회사라서 자취하고 있는 거지 뭐. 너 잘 지내고 있지? 뭐 똑같죠. 과제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학교 다니고. 가끔 그리워. 생각도 나고. 뭘 그리워요.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 어때요? 복지 진짜 좋다면서요. 그냥 그래. 아니 뭘 그냥 그래요. 선배님 거기 가려고 엄청 진짜 노력 많이 했잖아요. 와, 그러더니 결국 가가지고 진짜 부러워요. 2년만 기다리세요. 저 진짜 거기 금방 들어갑니다. 근데 선배님 원래 담배 안 피지 않았어요? 그 설마 일 힘들다고 그러신 거예요? 대기업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야 민철아. 네. 그 일이 힘든 건 괜찮거든?
좋아서 한 거니까 재밌어 가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없겠더라고. 왜 사내 정치니 뭐니 왜 저도 막 재미없고 신경 쓰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불안정하더라도 프리랜서 일 하던 거 계속 할 걸 그랬다 싶기도 하고. 환상은 없더라 야. 담배 한 대 피워올게. 네. 마시고 있어. 네. 찾아보고 있어? 근데 틀릴 수도 있다는데. 틀릴 확률 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해볼까? 잠깐만. 왜? 아침에 하는 게 확률이 더 좋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물 마시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아. 화내서 미안해. 아까 왜 나오라고 한 거야? 그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전해주려고. 아까 왜 안 잡았는데? 미안해. 오빠 내 눈치 봐. 왜? 내가 취업 먼저 해서? 에어팟 선물해주기로 했는데 못해줘서? 데이트 비용 부담돼서?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아니야, 나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오빠! 우리 4년을 만났어. 내가 오빠를 몰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야, 나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간 거.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제발! 맨날 아무 일도 없다, 별일 아니다. 오빠 헤어지러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오빠 표정만 다 알아. 그리고 그 쓸데없는 자존심 좀 그만 부려. 오빠가 돈이 많던 적던 난 상관없고 돈 보고 만났으면 오빠 만나지도 않았어. 재수? 할 수도 있지. 군대는 남들 다 갔다 오는데 취업 나보다 늦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자격지심을 부려? 힘든 거 아는데 나도 힘들어. 내 눈치 보는 오빠 보면 나도 힘들다고. 알았어. 헤어지자. 볼 필요 없어. 승리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너랑 만난 시간이 아깝다.